안녕하세요. 똑손입니다. 오늘 영상은 경남 함안군 군북면 신청리에 있는 대기산으로 가보았습니다. 저도 오늘 처음 가보는 곳이라 무척 기대되거든요. 자, 여러분 저 따라서 구경 한번 잘 해보세요. 네. 자, 안녕하세요. 똑손TV 똑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경남 함안군 함안에 이제 군북이라는 곳 아시죠? 군북에 신청리라는 곳이 있답니다. 그 신청리에 백이산이라는 곳이 있다네요. 백이산. 이름이 좀 특이하다, 그죠? 백이산. 뭐,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자, 여기가 걷기 코스 7.5km 지점이라 나와 있네요. 자, 함안군 보건소에서 전화했습니다. 자, 여기 백이숙제봉 둘레길이네. 아, 우리 백이숙제. 그래서 여기가 백이산이구나. 예전에 역사 시간에 배웠던 게 기억이 잠시 가물가물 날라 그럽니다. 새가 보도도 날아가고. 새소리 많이 들리죠? 저쪽에 이제 보니까 이제 비닐하우스, 여기가 이제 함안이고 시골이다 보니까 비닐하우스들이 보입니다. 제가 이게 너무 예쁜 꽃이 있어서 이거 지인에게 물어봤는데 꽃, 여기 나무 이름 모른답니다. 꽃이 어떻게 보면 진달래 같기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꽃받침이 없는데 진달래 것 같은데? 뭐 특이하니 너무 예쁜데요. 이 꽃 이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아, 제가 지금 보니까 그나마 여기가 제일 오르막 경사도가 심한 것 같네요. 근데 여기도 뭐 이제 보통 산 오르막에 비하면 뭐 양호합니다. 근데 길이 좀 조성이 잘 돼 있어서 여기는 오르막이라 해도 그렇게 힘든 바위가 있고 막 이렇게 길이 좁고 이런 식으로 힘든 코스가 아니니까 오르기는 좀 숨은 차지만 수월은 합니다. 지금 오르막이 계속되어서 제가 숨이 헉헉 됩니다. 자, 여기 지금 제가 지인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오르막은, 그렇게 힘든 것도 아니래요. 좀 지나면 더 심한 깔딱고개가 나온답니다. 자, 이제 가다 보니까, 백이산 정상이 0.8km 남았고, 신청마을이 또 1.3km 반대네요. 그리고 저쪽에도 이 정도가 있습니다. 서촌마을, 요 밑으로 내려가면 서촌마을, 또 0.6km가 있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 또 이제 오르막이 또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평지가 계속돼서 여기 산 너무 괜찮네 이래 생각했는데 그 평지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뭡니까? 오르막이 계속됩니다. 끝나지 않는 오르막.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엄마 아직 진달래가 있다. 여기가 아직 기온이 조금 아직 여기 낮은가 봐요. 경남이라도. 지금 제가 사는 김해는 진달래 다 졌거든요. 자, 이제 여기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폐각정 쉴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요즘은 이제 워낙 체육시설이 잘 돼 있어서 요즘은 등산로나 둘레길 근처에는 다 이렇게 체육시설이 있는 거 아시죠? 자, 이렇게 또 체육시설 있습니다. 여기서 몸 좀 풀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백이산 둘레길 안내도입니다. 자, 안내도를 보니까 컬러풀하게 참 이쁘게 잘 해놨네. 자, 현위치 한번 볼까요? 자, 운동시설이 있는 데서 금방 허리를 한번 돌리고. 자, 여기 현위치인데 중요한 거는 우리 어디서 올라왔지? 잠깐만, 여기 신창. 아, 신창 여기서 올라와서 지금 운동시설, 이거밖에 안 올라왔나. 힘들던데. 자, 그러면 정상은 어디요? 저쪽은 이제 어봉산 가는 거고, 둘레길이 뭐 보니까 노란색, 주황색, 파란색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서도 백이산 정상 가는 길 있고 0.4km 남았네요. 자, 숙제봉이라고 해서 0.4km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백이산인 이유가 우리 예전에 백이숙제 이제 줄여죽던 뭐 이제 그런 역사적으로 백이숙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리산으로 간 거 알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가다 보니까 이렇게 예쁜 꽃이 있네. 뭐 이 꽃 이름도 모르겠어요. 이 꽃 이름 아시는 분은 댓글로 좀 올려주세요. 어머, 너무 이쁘다 진짜로. 나 보라색 좋아하는데 너무 이쁘다. 자, 우리가 공룡이라고 하면 고성만 유명한 줄 아는데 여기 함안에도 지금 공룡 발자국 해가지고 함안 명관리 공룡 발자국 화석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죽대 있고 지금 여기 보니까 여기도 있네요. 함안 명관리 공룡 발자국 화석은 어떻게 발견되었을까? 이렇게 백이산 서북편 계곡에 위치한 화석으로 중생대 백악기 공룡 발자국이라 합니다. 자, 여기 이정표 한번 볼까요? 자, 저는 이제 군북 역조로 할 거예요. 오늘 지금 이제 정상을 가려고 했는데 뭐 시간이 좀 안 돼서 정상 못 갔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되신 분들은 한번 가보세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 저 공룡 발자국 여기 있거든요. 이게 보이시나요? 아, 저 움푹움푹 패인 거 있죠. 저게 공룡 발자국이라네. 뭐 공룡 발자국이라고 얘기 안 했으면 모를 것 같은데, 저 같은 사람은. 하여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또 이렇게 나무 계단을 이제 올라서 지금 이제 하산하고 있어요. 하산. 지금 이제 안에 가서 훼손시킬까봐 이제 안에는 못 들어가게 해놨네. 위에서 제가 한번 또 찍어봅니다. 재밌는 장면이 있어서 한번 또 찍어봅니다. 우리나라 산은 이제 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산 어디를 가나 이제 돌이 있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또 돌탑을 쌓아놓습니다. 소원돌탑. 이게 또 우리나라의 특징이 같아요. 그게 재밌어서 제가 또 한번 찍어봤습니다. 군북 신천리에 있는 백이산 등산을 마쳤습니다.